화공 연력학 이동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화공 연력학의 이제 진도를 교재를 통해서 어, 하기 앞서서 하공연력학에 대한 어,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공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은 위주는 어, 탄약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탄약직 위주로 하지만 이 하공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기사시험의 과목 중에 한 가지 과목 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시험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에서 탄약직의 경우에는 이제 학공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이세 과목 시험을 실시하는 세 과목 중에서 제가 뭐 이쪽 분야에 있어서 그런지 국어를 제대로 몰라서 저도 모르지만 두 과목 중에서 본다면 학공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경우. 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할때 계산기를 빛, 그러니까 지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일반 하약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본다면, 하공연력학은 일반 하약학보다는 조금은 더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제법 나오는데, 그렇다면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계산을 이제, 어, 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손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거의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풀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복잡한 문제도 나오지만 그래도 어차피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계산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이나 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학원 연력학보다는 계산 문제가 조금 난이도는 낮을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단연간에 군무원에 나오는 학공 연력학을 분석해 볼때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는 어쩌다가 한번한두번한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공 연력학은 전공자도 조금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전공 과목 중에서도 조금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학원연력학은 주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수학, 물리, 화학되는데 학원연력학이니까 학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주는 수학과 물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수학과 물리 중에서 뭐냐면 수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문과 이과 중에 이제 이과가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에 이제 화공 연역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푸는 문제도 있지만 이 식을 가지고 이뭐 엔탈피 식이 맞는 것은 내부에너지 식이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뭐 맥스웰 방정식이 맞는 것은 했기 때문에, 얘도 어찌 보면, 뭐, 따지면, 암기 과목이긴 암기 과목인데, 일반 하약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언어를 암기한다 라고 본다면, 얘는 이제 수식을 암기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수식이, 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이 간단하게 사친 연사. 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수식이 어떤 형태냐면, 미분 형태라든지, 적분 형태라든지가 나오는데, 어, 미분, 적분 하는데 아주 복잡한 건 아닌데, 이제 미분의 기호. 등. 그래서 미분에 기호하면 우리가 뭐 D로 시작하는 DX, 뭐 DY,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미분도 있지만, 라운드 X, 라운드 Z,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 풀어서 계산하시오는 아니지만, 아, 이게 무슨 식이다? 미분 형태이다. 그다음에 적분 형태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dx 이런 형태로 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적분하는 거 간단하게 미분하는 거 정도는 간혹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분할 때는 우리가 이것에 n승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첨가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간혹 뭐 x분의 1 dx를 어떻게 한다? 적분한다라고 하면 LNX가 된다라는 식 정도는 그래서 간단한 적분, 간단한 미분은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푸는데 혹은 이런 것들 정도는 풀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은 어 이과도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런 미분 적분을 안한 학생이 요즘에는 많기 때문에 뭐 많이는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뭐냐면 어려움 문제가 된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공 열력학을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1월 7일 오늘 하요일부터 매주 하요일 날 4시간 씩수업을할 건데 그걸 해서 8주간 우리가 하공 열력학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공 열력학이라는 것을 구성.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3년간 해서 이 탄약직 하공 열력학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열력학 수업이라고 보면 이제 고시회, 뭐 고시 출판사에서 이제 지정된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 뭐 국가 고시회에서 만든 열력학 교재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서는 그 교, 고시에서 그뭐 교재가 절판이 돼서 안 나온다 해서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교재를 선택하다 보니까 내용을 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한 것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인제 일일이 학원연력학 이제, 어, 교재를 제가 직접 인제 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다 보기는 뭐 다른 책들을 보고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짜짓기를 하면서 만들어서 이 정도는 그래서 아마 보면 여러분이 학원 연력학에 관한 뭐 시험책 고시해서 만든 출판사에서 만든 것보다는 조금 부연 설명들이 좀잘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대학교에서 하는 학원 연력학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부연 설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럼 그걸 다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교재 내용은 이제 내 네, 그러니까 수, 그냥 시험서에서는 그 수식을 그냥 간단하게 뭐 엔탈피에 관한 식이다, 띡 뭐에 관한 식이다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나왔다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말 그대로 그 최종 결과식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나중에 보면 유도 과정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식들은 아마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거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모난 박스에 관한 식은 여러분이 알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를 이제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뭐 엔탈피에 관한 식들을 아래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타내는데 이 중에 잘못 표현된 식은 이런 거할때 찾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유도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간혹 보다 보면 이제 학원연력학 같은 경우 그림에 관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국가고시 이런 시험서에 보면 그림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전공자인 학원연력학 교재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가지고 이제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더 집어 넣었다. 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다른 책보다 많이, 그래서 부수적인 설명이 좀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이제 체크, 체크해서 꼭 기억해 둘 것은 아마 수업 시간에 마다 이 식은 꼭 시험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면 대충 보면 네모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은 꼭 기억해야 할 식이다. 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총 우리가 제가 이제 장수를 하다 보니까 1장부터 14장까지 지금 교재에 만들어 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장부터 9장이 기본 연역학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학원 연력학 탄약직에서 많이 시험 문제가 제법 많이 제출이 되고, 예전에는 10장부터 14장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 범위에서도 한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심하니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간단 간단하게. 근데 이 심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기호들이 우리가 생소한 기호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기호라든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 열역학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수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약집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가 안 들고 가기 때문에 수식을 계산하는 것도 나오지만 수식 이 수식이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그때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대충 설명이 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공연력학에 대한 뭐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간단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1장부터 해서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장은 우리가 뭐 서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뭐 서론이니까 뭐 거의 대부분 뭐 책을 해서 서론은 뭐 간단하게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는 연력학을 하기 위해서 기초, 단계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자체로도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력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들, 양들 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단위라든지, 뭐, 종류, 단위의 종류고, 그 다음에 이 단위를 어떻게 쓰는지 등등을 대해서 이 자체로도 만약에 뭐 힘의 단위, 압력의 단위, 일의 단위를 정의를 해놓고 잘못 단위를 해놓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와 압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력학에서 많이 쓰는 인자들이 뭐 압력 부피 온도 이세 가지 인자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압력의 단위 부피의 단위 온도의 단위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수식에다가 어떤 수식이 있다 이 수식에다가 온도가 이 안에는 뭐가 온도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뭐 15도씨 해서 섭씨 온도로 나타내는데 실제 여기 수식에는 이 온도의 단위를 뭘로 케빈으로 고쳐서 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1장을 잘안 했다면 다시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장은 연 열역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이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해 놓으면 이제 뒤에 내용을 잘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에는 먼저 열역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단위의 종류가 되는데 이런 단위들은 어떤 단위들이 있는지를 먼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단위에 앞서서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볼 것인데, 단위는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나타낸다면, 차원은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 차원이 간혹 뭐냐면 문제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힘의 단위, 온도의 단위, 압력의 단위, 일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 열의 단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다음에 그 단위들 간의 상관관계 식 그다음에 그 안에 이 힘이란 무엇이며, 온도란 무엇이며, 압력이란 무엇이며, 각각 이것들의 정의들 등등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열역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는데, 간혹. 음. 문제에서 열역학에 대한 정의를 서술을 했는데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간혹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열역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summer dynamic 해서 sum이라는 것, summer라는 것은 우리가 열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하면 동력 뭐 물리 뭐 역학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에 관한 열에 관한 변화, 물리적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 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의 에너지의 한 종류라고도 볼수 있고 아니면 열을 그냥 에너지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 그 다음에 변화에 의한 그것들의 열적, 기계적 그리고 화학적. 여기에서는 그냥 열역학하게 되면 요까지만 본다면 우리가 하공 열역학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거동도 하는 학문은 우리가 뭐다? 열역학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글 자체로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열에서의 생성된 동력 그러니까 이 동력이 뭐다 에너지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것에 어떤 상관관계 얘가 열에서 동력으로 가는 거 혹은 동력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따르는가라는 것을 연력학이다 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냥 큰 의미로 본다면 이 에너지의 변화 형태.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 그러면 어왜 이게 탄약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약학을 보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폭발을 해서 에너지를 나타낸다 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연관이 돼 있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픈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 감옥이 선정됐을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열역학이 때문에 열이라는 의미를 이제 다시 살펴보겠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항상 열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일어나지 거꾸로 일어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에너지 양적인 거 그래서 어떤 에너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력학적 에서는 에너지는 뭐 깁스 에너지 헬름 홀즈 에너지 뭐 내부 에너지 뭐 엔탈피 뭐 엔트로피 이런식으로 된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 뭐다 연력학 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연력학적 의미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연력학적 범위다 라고 하면 어디를 범위를 말하느냐 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연력학이라는 것은 어떤 공정에서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 공정이나 아니면 화학적 공정에서 필요한 뭐에 관한 열과. 일에 관한 양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 열과 일에 관한, 우리가 연력학에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0법칙은 잘 많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0법칙부터 몇 법칙까지 있냐면, 3법칙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열과 일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몇이냐면, 제1법칙과 제2법칙에 해당하는 것이 연력학 법칙,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와 뭐의 관계 열과 일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는데 이일법칙은 나중에 우리 교재에서 몇 장에서 소개가 될 거냐면 2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법칙은 어디에서 5장에서 다시 따로 다루니까 그것에 관한 것이 이제 연력학적 범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력학적 범위를 본다면 뭐냐면 상 우리가 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뒤에 14장에서는 고체와 액체, 고체와 기체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력학은 뭐에 관한 유체 또 문체가 또 나오죠. 그래서 유체라는 것은 흐를류하고 물체체라고 해서 흐르는 물체를 또 다시 유체라고 해요.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열역학은 특히 뭐와 액체와 기체 간의 관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14장에 가면 이 고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의 뭐 기액평형, 액액평형, 뭐 기기평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상 간의 화학성분의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 그걸 통해서 상이 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는가, 기체에서 액체로 보는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탄약직에서도 이 하약류가 무슨 고체인데, 혹은 액체인데 그것이 가스가 되니까 기체로 바뀌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 열역학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고 또 다른 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순수한 물질이나 혼합물의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경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변화?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학문이 뭐다? 연력학적 범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 변화. 그래서 이 상태 변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평형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평형에 관한 내용도 어디, 어찌 보면 심화? 열역학이 때문에 예전에는 잘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간혹 한든 문제가 이 평형에 관한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열역학적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열역학에서 지금 이제 다루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추진력과 저항의 함수. 그래서 추진력 뭐 열역학적 변수가 그러니까 추진력은 연력학적 변수인데 저항의 함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연력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계산을 제외하는 것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연력학 범위이다 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력학 법칙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 개수로 얘기하면 네 가지 법칙. 이라고 보고, 근데 대부분은 많이 아는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 1법칙, 2법칙, 3법칙 해서 1, 2, 3은 많이 알지만 0법칙 같은 경우에는 잘 뭐 규정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연력학 법칙에는 총네 가지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법 칙은 뭐에 관한 온도에 관한 규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고온에서 이른 열량을 저온에서 이른이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여러분이 이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다음은 연력학 법칙에 관한 설명인데 다른 거와 가, 다, 이, 보기 중에서 다른 법칙을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요 그래서 1, 2, 3, 4 중에 총 1, 2, 3번은 다 뭐에 관해서 연력학 제1법칙에 관한 설명을 서술했는데 4번은 뭐 연력학 3법칙에 관한 것을 하게 되면 아 그럼 여기에서는 몇 번이 4번이 답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연력학 제1법칙은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을 뭘로? 연력학 제일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력학 제일법칙은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많은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은 뭘로? 열로 전환이 가능하고 열도 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즉 우리가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거는 다시 더 더 자세하게는 뭘로 이 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열역학 제2법칙은 방향성에 그래서 요건 다른 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엔트로피의 가난 정의가 뭐냐면 열역학 제2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지 감소하는 방향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이게 뭐다? 연력학 제2법칙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온도 이게 OK로 보는데 이거는 0도씨의 0그 다음에 이거는 온도 단위에서 켈빈 온도예요. 그래서 0K 상태에서는 모든 물질이 어떤 상태냐? 라는 것을 우리가 뭔다 하는 거 그래서 뭐 이것을 우리가 뭐 초인계 온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 연력학 제1 법칙인데. 연력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온도보다는 이제 일 법칙과 이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보기 중에 일 법칙인 것은 아니면 이 법칙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보기 중에 세 개는 일 법칙에 관한 내용인데 한 개는 이 법칙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설명했는데 이 중에 연력학 법칙에 잘못 설명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한 개씩 한 개씩 따로 매 장마다 볼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열역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범위는 무엇이며 거기에 해당하는 열역학 법칙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봤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열역학에서 나오는 단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단위라는 정의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단위라는 것은 뭐냐면 물리량이 어떤 특정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몇 배인가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기준이 되는 양을 우리는 뭐다? 단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의 종류에는 세 가지 기본 단위, 복수 단위, 유도 단위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단위, 복수 단위, 유도 단위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기본 단위는 무엇이고, 복수 단위는 무엇이고, 유도 단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질량은 뭐? 그람이다. 그 다음에 길이는 뭐다? 미터이다. 시간은 뭐? 세컨드에서 S다.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도 나오는데 뭐학공연력학에서는 굳이 뭐 전류의 세기는 잘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단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단위에다가 배수나 분수로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질량 단위는 그람도 있지만 뭐도 있다? 킬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람에다가 킬로라는 것은 얼마를 곱해준 거? 1000 혹은 10의 3승을 한 것이니까 그걸 이제 접두사로 이용해서 킬로. 그 다음에 밀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얼마나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준 거 그래서 밀리 뭐 센치 그 외에도 뭐 마이크로 뭐 이런 등등 있는데 어 열역학에서는 많이 이 복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배수나 혹은 시간의 단위 이렇게 돼 있지만 시간의 역수단위 뭐 세컨드 마이너스 1스 같은 의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뭐다? 복수단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도단위에는 이제 두 가지로 다시 정의를 하는데 복합단위, 정의단위라는 것이 있는데 정의단위는 이 복합단위가 이제 점점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낸 걸 정의단위라고 하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 복합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본 단위나 복수 단위를 뭘로 승제로 나타낸 건데 예시를 하면 기로그램 미터 퍼 세크 혹은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냐면 미터 퍼 세크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걸 복합 단위를 어떻게 한거 간단하게 기호로 한 글자나 아니면 이렇게 세 글자나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간혹 이 정의 단위를 풀어서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단위 새로운 기능 자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릴 수는 없나? 이건 안 되는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단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뉴턴이라고 읽어요. 그럼 뉴턴이라는 것은 뭐? 과학자 이름인데 자기 이름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은 뭐의 단위? 힘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로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 단위 여기에서 복합 단위로 쓴다면 이거는 뭐와 같냐면 1kg 곱하기 미터 퍼 뭐냐면 세크 제곱. 그래서 이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얘를 움직인 것을 우리는 힘. 이라고 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힘의 단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방 뭐, 파스칼. 나중에 힘의 단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PA. 얘도 마찬가지로 파스칼. 과학자 이름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 파스칼 이요 파스칼이죠. 그래서 얘는 뭐의 단위? 압력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요렇게 쓰는데, 이걸 또다시 우리가 풀었으면 뭐냐면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지금 풀어진 게 아니죠. 위에 뭐가 있다? 뉴턴이 있으니까 이 뉴턴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대입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kg. 미터,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뭐일 루터는 이거다. 그 다음에 파스칼은 이거다 이렇게 표시해서 잘못된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것이 펀데, 요것이 요거는 킬로그램 펀데, 이거를 잘못 나타내게. 1 킬로그램 미터 퍼뭐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얘가 답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장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자, 그러면 뉴턴이나 파스칼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에르, 아, 다인, 에르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인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와 요거와 마찬가지로 일다인. 이렇게 하게 되고, 다인해서 이까지 적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dyn 하기도 하고, 이까지 돼서 다인이라는데, 얘는 지금 kg, m, sec, 제곱으로 표시를 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kg 대신 다인은 뭘로 표시하냐면, 그람. 1g. 그 다음에, 미터 대신 뭐냐면, cm. 그 다음에, 시간은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인 얘도 마찬가지로 뭐이다니 힘의 단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에르그와 줄 나와 있는데 먼저 줄부터 봅시다 줄은 나중에 우리가 뭐냐면 에너지나 혹은 일의 단위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에너지 혹은 일의 단위로 해서 줄 이렇게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줄이라는 과학자가 열과 일의 관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단위를 써요. 그래서 줄, 일줄, 일파스칼 해서 얘는 마찬가지로 뉴턴 곱하기 뭐가 되냐면 힘에다가 뭐를 곱하면 거리를 곱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 면 일이나 열이나 에너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 여기 또 뭐가 나왔다? 뉴턴이 나왔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집어넣어서 풀어쓰게 되면 얘는 1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호인제 요거와 요거식들을 요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하니까 이거를 잘 그러니까 뭐꼭까지 이거는 몰라도 어디 정도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다 유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한 가지가 아니라 에르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캐치해 보겠죠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된다면 줄은 이렇게 된다면 다인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가나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에르그라고 해요. 그러면 뭐냐면 다인은 그램 센치미터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키로그램 미터 제곱이 아니라 다 뭘로 낸다 예서는 에르그는 그러면 뉴턴 대신 뭐를 쓸수 있다 다인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터 대신 뭐를 쓴다 센치미터를 쓰면 이것도 풀었으면 1 그람 곱하기 센치미터 제곱 곱하기 퍼 세크제 그래서 같은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두 개는 둘다 머리 뭐 단계, 이거 단계. 이두 개도 마찬가지로 머리 뭐 단위, 힘의 단위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에 있는 이것은 와트. 그래서 동력의 단위로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 단위니까 풀었으면 줄퍼 세크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줄퍼 세크니까 줄을 어디 이걸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kg, 뭐 미터 제곱, 퍼, 세크, 삼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표현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제 수식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기억해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단위? 우리가 정의 단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는 기본 단위, 복수 단위, 유도 단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되고 유도 단위 안에는 이제 복수 단위와 정의 단위로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는 아까 얘와 뭐는 같다 다이는 같은 힘의 단위 그 다음에 에르그와 줄은 같은 에너지 열 이런 단위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뭐에 대해서 단위계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계라는 것은 우리가 특이 세 가지 단위계로 저장을 해,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래서 SI 단위계는 우리가 어 국제 인터내셔널 오브 세션에서 국제 표준 단위계 라고도 하고, SI 단위계 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MKS 라고 해요. 그 다음에 CGS 단위계와 FPS 단위계가 있는데 우선 FPS 단위계는 다른 말로 AEU. 그래서 AEU라는 것은 A는 아메리카, E는 엔지니어링, U는 아까 단위가 유니트라고 해서 미국 공학 단위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미국 공학 단위라고 안 하고 영국 단위라고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본다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요거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각각 약어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이 m이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냐면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요. 그러면 m으로 되는 길이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두 번째 k는 질량의 단위예요. 그러면 질량의 단위 k로 시작하는 것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의 단위냐면 시간의 단위예요. 그래서 길이 단위는 뭐를 미터를 쓰고, 질량의 단위는 뭘로 쓰는, 킬로그램 쓰고, 시간의 단위는 S를 쓰는. 그래서 이 SI 단위로 뭐를 나타내는, 힘의 단위로 나타내면, 그것이 뭐가 된다? 뉴턴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GS는 그럼 다들 유추가 다르겠죠. 예. 지로 되는 것이 길이니까. 아, 지란다. c 로 되는 것이 길이니까. 센치미터. 그 다음에 g는 그 g, s 다세개다 s니까 시간은 다 s, 세컨드로 다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f로 시작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길이의 단위가 f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피트예요 그래서 피트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p는 뭐냐면 질량의 단위인데 이거는 1kg는 파운드라고 읽는데 기호로는 L, B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읽는 거는 파운드고 기호는 비트. 그래서 이게 읽는 소리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얘는 파운드라고 읽고 그다음에 기호로는 L, B로 쓰는데 요즘에는 다 글로벌화 시대가 돼서 이 단위도 많이 익숙해져 있죠. 왜냐하면 뭐 해외 직구 공구 하다 보면 우리는 질량을 뭐킬로그램 그람으로 쓰는데 거기에는 파운드로 써서 이게 뭐야 이런데 요즘에는 참 인터넷이 좋아요. 뭐 단위 안산 몇 파운드를 몇 킬로그램으로 하냐 인터넷만 하면 매초 안에 다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익숙할 건데 우리가 근데 이 파운드는 우리가 뭐냐면. 하 돈 세는 단위도 파운드를 쓰는데 이름은 똑같이 소리는 똑같이 발음하지만 얘는 뭐의 단위? 우리가 열역학에서는 질량의 단위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아까 힘의 단위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힘의 단위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다인이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단위는 줄, 여기에는 에르그.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다인 뉴턴줄 근데 같은 건데 뭘로 예걸로 이루어진 거? CGS 단위로 이루어진 것은 힘의 단위는 에, 다인 에르그, 그 다음에 SI 단위로 되는 것은 뉴턴줄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나 해서 아까 어, 길이의 단위는 미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다음에 여기에서는 센치미 그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표준화 시킨 것은 국제 단위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SI 단위계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혹 이제 길이의 단위를 피트로 한다든가 뭐질량의 단위를 파운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데 우리는 SI 단위. 그서 이걸 표준체계라 해서 길이, 미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세 가지 단위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 그래서 길이의 단위는 미터, 센치미터, 피트. 시간의 단위는 뭐 상관없고 그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운드. 그다음에 아까 뉴턴 힘의 단위는 얘는 뉴턴, 얘는 다인, 그다음에 얘는 파운드 포스라고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 이거 비슷한 건데 얘랑 얘는 얘는 다시 얘기하면 lb에다가 여기에 뭐를 붙여주냐면 m 이렇게 해서 파운드 메스 질량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웬만하면 m을 잘 쓰진 않아요 그냥 이게 당연히 m이겠더니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 파운드 포스라면 포스는 뭘로 힘이니까 힘에 관한 질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너지 줄 에르그 그 다음에 fps는 btu 라고 해서 우리가 표시하는데, 간혹 이 BTU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의 단위, 파스칼 혹은 뉴턴 퍼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어, 압력의 모의 단위, CGS 단위는 다인 퍼 세제곱 센티미터그 다음에 어, FPS 단위는 우리가 PSI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PSI. 라고 했는데 이 psi가 어디에서 이걸 지금 얘는 정의 단위로 본다면 얘는 풀로 되어 있는 단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복합 단위인데 여기에 지금 파운드 포스 퍼 제곱 인치인데 제곱 인치를 영어로 하면 스퀘어 인치에요. 그래서 이 p는 파운드를 의미하고 s는 스퀘어 제곱을 의미하고 i는 인치를 의미해서 psi라고 이렇게 유도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 요즘에는 자전거나 이런 거 뭐냐면 자전거 바퀴 그 뭐지 타이어 안에 공기압 넣을 때 거기에 단위 보면 psi라고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아마 많이 볼수 있는 단인데 이게 뭐의 단위 fps 단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의 단위는 줄퍼 세크 에르그 퍼 세크 이렇게 되니까 앞에서 뭐의 에너지에다가 시간을 나눈 것이 되니까 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아직 으, 오자마자 막 단위 외우고 이러니까 자꾸 처음에는 외워지지 않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우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뭐의 단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그리고 특히 열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단위들은 기까지 보면 될 것이고 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차원은 아까 그 있는 단위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낸 걸 말해요. 그래서 크게 여기에서 L, L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이것들. l이라는 것은 그래서 l이라는 것은 뭐이다니 단위? 길이의 단위를 얘기하죠 길이가 이제 간혹 이제 영어 단어도 좀 알아야지 뭐쓸수 있죠 그래서 length가 길이 그래서 이것은 뭐이다니 단위? 길이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은 mass해서 이 질량의 단위 그 다음에 f는 포스 힘의 나그 다음에 T는 타임 시간 혹은 여기에서 T는 t e m p e r a t e 해서 온도. 그래서 이 시간과 온도는 둘다 t를 쓰기 때문에 잘 보고 이게 시간인지, 어, 온도인지인데 거의 대부분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연력학에서는 온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돼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걸 이제 그냥 보기에 보다는 뭘로 여러분이 어 예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에서 지금 예시를 보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라는 것은 뭐의 단위에 지금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간혹 여러분이 어 부피 단위는 리터, 밀리리터 아니면 cc인데 갑자기 뭐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라고 되는데 우리가 벌써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응용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직육면체가 있어요. 그럼 직육면체의 면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직육면체 하지 말자. 정육면체를 하자. 그럼 정육면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하기 정사각형이 맨... 여섯 개로 둘러싸인 거 아니면 모든 버서리가 다 똑같은 거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정육면체를 정의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러한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요 길이가 뭐다? a라고 보자. 라고 하면, 예의 부피를 구하시려면 우리가 어, 학생들 보면 가세높 이런 식으로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가로곱하기 세로곱하기 높이니까, 가로곱하기 세로가 뭐다? 면적이고 높이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뭐에다가 길이에다가 세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간혹 부피 단위는 뭐 밀리리터, 리터, 시신대요 하는데 이 뭐다? 길이의 단위에 뭘로 하는 세제곱한 것은 다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원은 그냥 추상적으로 큰 의미로 얘기해요. 그래서 무조건 길이에 대해 뭐 삼승을 하면 다 뭐이다니 부피. 그러면 이 길이의 단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싹다 적을 수 있어요. 킬로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마이크로미터 세제곱 이런 식으로 큰 뭉텅이로 나타낸 걸 우리는 뭐다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밀도라는 것은 뭐분의 부피분의 질량이라는걸 알겠죠. 그럼 부피는 금방 요거니까. 질량은 뭘로? M.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위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차원으로 하면 요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간혹 이두 개를, 그러니까 차원으로 여러, 간혹 이 차원으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온다?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의 단위, 부피의 단위를 요렇게, 밀도의 단위를 요렇게 했을 때 표현했는데, 이 중에 잘못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니까, 이건 여러분이 알면 그냥 대충 다 계산을 가능하니까, 뭐만, 길이의 단위는 L, 질량의 단위 M, 그 다음에 T 단위는 뭐, 여기에서는, 점도에서는 뭐다? 어, 세크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는 다 뭐다? 시간의 단위로 여기서 썼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어, 이 매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다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차원의 표시 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원으로서 부피를 뭘로 CGS 단위로 표현하면? FPS 단위로 표현하면, mks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차원 표시니까 한번 보면 뭐 다들 여러분이 변환 시켜서 할수 있으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요거를 뭐 파스칼의 단위는 뭘로? 파스칼 입고로 요렇게 된다. 아니면 뉴턴 아니다. 줄에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서 잘못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다? 차원의 예이고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은 수정을 할 텐데, 이 300페이지를 넘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되는데, 이게, 어, 작은 창에서 하다 보니까 뭘로 보였는데 실제 큰 창에 보니까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교재를 뭘로 뭘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양이나 크기의 단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 이 단위는 무조건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질량은 뭘로 쓰자 스몰 m 으로 쓰자 그 다음에 몰 쓰는 뭐다 스몰 n 으로 쓰자라는 것을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뭐가 n이 나온다 하면 아무런 말이 없어도 우리가 몰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우리는 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몰수나 몰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럼 몰수는 이건데 몰은 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몰이나 몰수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다음에 질량은 무조건 m 그다음에 전체 부피는 토탈 이렇게 되는데 간호 이거와 V를 그냥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왜 V토탈과 이거를 나눠놓냐면 여기에는 지금 비부피와 몰 부피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부피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나눈 값, 질량을 나눈 값을 우리는 뭐다? 비부피라고 하고 몰을 나눈 값을 우리는 몰 부피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몰 밀도가 아니라 뭐다? 비밀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오탕 가났는데 그러면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밀도라는 것은 여기다 쓸까? 그래서 밀도라고 하면 우리가 밀도는 영어로 density에서 뭐 대문자 D 혹은 소문자 D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또 우리는 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다 밀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뭐분의 부피분의 우리가 뭐다?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때 이 부피라는 것은 부피 토탈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부피 분의 토탈을 다시 그럼 부피 분의 토탈은 여기에서 뭐를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어디에 위의 식에다가 부피 토탈 대신 질량 곱하기 부피로 쓰고 위에 질량을 쓰게 되면 코로뭐 분의 부피 분의 일.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역수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도는 그냥 뭐분의 뭐로 알고 있으면 된다. 부피분의 뭘로 밀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해서 비밀도다라고 하면 뭐의 역수 부피의 역수로 나타나는데 이건 뭐잘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질량의 기호 뭐 이거 해서 비밀도는 뭘로 어? 우리가 아는 이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그냥 부피라는 것과 그냥 여기에서 비 부피 몰 부피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뒤에 가면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옛만하면 이 세기 그냥 부피는 무슨 성질이냐면 세기 성질이고 이때 이 비부피와 몰 부피는 무슨 성질이냐면 크기 성질이에요. 그래서 세기 성질, 크기 성질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얘는 양에 의존하는 거. 양은 양의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얘는 양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도록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기 성질을 뭘로? 크기 성질로 바꿔주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는 세기 성질을 크기 성질로 바꾸기 위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아 거꾸로 했다 야 크기 성질에서 뭐를 아이고, 세기 성질로 바꾸려고 하게 된다면 뭐 분의 크기 성질에다가 크기 성질을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를 질량이라는 크기 성질을 나눠주고 여기에는 몰이라는 크기 성질을 만들어서. 세기 성질로 소리 이렇게 해서 크기 성질에서 하는데 뒤에 또 다시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뭐에 관한 양이나 크기에 관한 단위들을 지금 설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다? 어 양이나 크기의 단위이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단위의 개념, 개념을 봤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질량, 뭐 무게, 온도 등등등은 이제 조금 10분간 휴식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